앉아있을 때도 낀 느낌이 들고, 옷에도 낀 느낌이 들고, 이게 말씀드린, 이게 말아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앉으신다고 하는 거 있어요. 맞아.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이게 자꾸 잘 접어서 넣는다고.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아직은 덥긴 하지만 조금 선선해지면 수술을 많이 고민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한 건 소음줄 수술. 어떤 경우 하는 게 좋을까? 입니다. 소음줄 수술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죠? 네. 어떤 경우 해야 되는지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묻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원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소음줄 때문에 불편하신 분. 예를 들면 불편한 증상이? 그래서 소음순 이제 진료가 다 끝나고 제 소음순 어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수술해야 되나요? 이렇게. 근데 소음순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소음순 수술하려고 불편한 증상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가장 불편한 거는 소음순이 커서 자꾸 껴요. 맞아요. 그냥 앉아있을 때도 낀 느낌이 들고, 옷에도 낀 느낌이 들고, 이게 말씀드린, 이게 말아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앉으신다고 하는 거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이게 자꾸 잘 접어서 넣는다고. 잘 이렇게 속옷을 자꾸 만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잘 정리하시면 정리를 해야죠. 바지 입었을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자꾸 헐렁한 바지를 입게 되거나, 자꾸 소음순이 가렵거나, 그리고 소음순 부분에 뾰루지가 또 잘 나요. 그래서, 그리고 쓸리고, 뭐, 까지고, 말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는 기본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딱 봤는데, 환자분이 별로 불편함이 크지 않으신데, 비대칭 정도가 심하면, 그리고 상담을 오셨다, 비대칭 때문에. 근데 그로 인한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추천을 솔직히 드려요. 보통은 비대칭이 심하면 이게 지내다 보면 작았던 부분이 얼추 커져서 양쪽이 비슷해져서 몇 년 후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비대칭을 알고 계시니 비대칭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면 정말 아니면 커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수술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내해 드리겠네요. 이게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얼마 전에 그 어떤 환자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준비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도 약간 할까 말까 약간 고민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시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비대칭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뭐 작은 쪽에 비해서 큰 쪽이 한 4-5배 크니까 이 경우는 결국에는 싹 다 늘어나가지고 크게 수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안내는 해드리니까 만약에 내가 비대칭이 좀 심한 것 같고 불편함 잘 모르겠다 하면 혼자 보기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근데 비대칭이 심하면 본인이 늘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지 안 불편할 수는 없어요. 수술해보면 알아요. 아, 그렇지. 왜냐면 내가 그냥 되게, 저는 진짜 불편한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미용 때문에 하신대요. 그런 분도 있죠. 진찰을 했는데 너무 커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면은, 이게 편한 거구나를 아시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없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군요. 몰랐었는데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군요. 네. 진짜 갈 걸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대칭이 심하면 아무래도 불편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응해서 못 느끼시는 거지. 수술하고 나면 편한 거를 아시게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수술 추천 경우는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소음순 비대로 인해서 아니면 비대칭이 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게 뭐 약간 생활하시는데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준비했고 혹시나 내가 진짜 비대칭인지 아니면 내가 이 증상이 얘 때문에 이런 건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채널에 문의 주시면 아니면 저희 만나러 오셔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